시봉이다 씨바. 잠깐만 시봉이야 시봉. 야 시봉이야 잠깐만. 에잉? 야 밸런스 적용됐는데? 우와 수박 강행하네? 야 잠깐만요 한번 봐볼게요. 오 시딩 이거 뭐야? 창술은 공이석 5% 까였는데요? 정용포 단창 5% 까였고 유성 20% 까였고 괭혈 10% 까였고 거의 예상은 하긴 했는데 돌대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막 음식 먹고 바라갈 거면 괜찮긴 한데 트리시온을 가보자고요? 근데 나는 진짜 미안 나는 데미지 변동이 없어 나 원래 돌대를 안 써서 나는 또 살아남았는데? 창술 시너지는 벨페 때랑 똑같습니다 그냥 지금 집중 스탠스 트라이포드 증대률이 조금 깎였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면 세팅 하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팔찌만 치신 가거나 반지 한 짝 신속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는 없고요 그냥 기종처럼 특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각인도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팔찌랑 극특치에 그냥 이거는 더 계산할 것도 없는 것 같아 DPS 사이클 굴릴 때 맹청 반적 사갱류인가요? 아 그건 이제 상관없어 지금 이제 3단 4집 돌릴 때는 있잖아 사이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3단 4집 누킹 사이클은 최대한 잘 백 넣으면 됨 순서 상관없음 청적유괭까지? 괭까지 들어가야 돼 괭이 존내 세가지고 괭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자 창술 변화된 세팅으로 레이드 한번 가볼 건데 워블은 좀 제가 뽑을게요 나머지는 선착이야 야 근데 여기 워블인데 괜찮겠니? 너무 슬프지 않겠니? 둘 다 3열인데? 이렇게 갈게요 잠깐! 이단은 정령포 데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전속결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령포 단일 데미지는 무척 세지만 유성, 괭혈, 맹룡 등 다른 주력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효율은 낮다는 점 참고하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딜이 똑같냐면 개수는 개수인데 나는 일단 돌대를 안 쓰는 애야 난 내 딜은 사실상 저는 악세 1년 전에 맞춰놨습니다 1년 전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치? 어? 뜨네 슬레가 워블이 있었으면 슬레가 땄겠네 포식이구나 영지명 사기캐만 키움 확실하네 아 수바 이거 좋네 에반데 와 달긴 달다 나쁘지 않네. 확실한. 주창술사로 변해서 좋으면 귀엽지. 나는 좋은데 창술들은 많이 갈릴 거야. 애초에 지딜에서 이게 완전 바뀌어버린 거라 스타일이. 뭐 딜이 올라가고 자시고 그딴 거 필요 없이 그냥 답답해서 안 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시봉이다 씨바! 잠깐만 시봉이야 시봉! 야 시봉이야 잠깐만! 와 씨바 이런 데미지 같다는구나! 안으시네요 보기 좋네요 나 일단 잔열 올라갔어요 나 일단 평을 내리겠음 기존 3열 창술 고수하시던 분들은 진짜 존대 급방그심 사이클 딜루스가 오히려 패턴 때문에 커버가 되는 느낌이거든 이게 악몽하시던 분들은
이거 창수를 계속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방 데미지, 눈에 보이는 데미지는 늘었거든? 근데 이게 쿨 누수가 존나 심하단 말이야 지금? 그냥 아예 스타일이 달라졌으니까 쿨 누수라는 표현도 못하겠다. 쿨이 도는 게 아예 달라서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악몽을 가지고 딜이 떨어지는 대신에 쿨이 빡빡하게 돌아간다면 악몽을 추천하겠는데 또 악몽도 그게 아니라가지고 결국에 3열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상아탑 한번 가볼게요. 확실히 세지긴 했다. 와우, 시드 모르드님 뭐야 이거? 거의 접대 수준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와 시댁이야 잠깐만. 아 시성 씨. 아 바닥 피하다가. 자 이제 이 관문 한번 봐볼까? 이 관문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러려고 잔재로 온 게 아니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 안 죽을게 안 죽을게. 아니 방금은 약간 조금 딜 욕심 부리다가 뒤진 거라 죄송합니다. 왔다. 노크리! 노크리 2억이면 얼마 떴을라나? 골수 3열 유저가 창술 평 좀 내릴게요. 1. 저점 박살. 2. 기존에 집중 스탠스에 딜몰이 고수하던 창술들은 매우 기쁠 듯? 3. 이젠 베러그론 비추임. 4. 아 보정은 3열 창술 데려갈 바엔 입문자는 비추예요. 이젠 얘는 누커임. 지딜이 더 이상 아닌 듯. 고점은 확실히 뚫렸어요. 근데 문제가 고점이 뚫리는데 뚫리는 방식이 3열로 뚫린 거라서. 그럼 딜세다는 여론 때문에 너프되면 차점도 고점도 박살이겠군요. 여기서 계속 집중 스탠스 특화 딜 계속 찌끔찌끔 깎을 바에는 그냥 롤백 하는 게 나아. 창술들 아무도 그거 안 바라요. 3열이라는 족쇄가 달리고 딜 고점이 뚫린 게 창술 입장에선 별로냐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창술들은 그걸 바란 게 아니거든. 그냥 악몽의 누적 딜러 세팅 그대로 고수한 상태에서 아덴의 저 밸런스만 좀 잡아주라 이거였는데 창술들은 수바 어이가 없지 지금.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식이 아닌데 갑자기 3열 족쇄 달려버렸는데 딜은 나오니까 시댁 뭔 말은 못하겠고 지금 막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 이상은 악몽하고 환각은 좀 돌려봤는데 그냥 이제 창술 메타에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창술 패치 이렇게 된 거 4난 4집을 가든 3난 4집을 가든 그냥 집중 스탯스 백어택이 얼마나 잘 들어가고 얼마나 크리가 떴냐가 클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딜러타가 쉬는 시간 생기는 게 너무 어색한데 다른 딜러들은 원래 이러고 살았냐고요? 몇몇 캐릭터는 그랬지 뭐 이 정도? 형님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하부 좀 가시죠. 더 참아.